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요, 편집용으로 쓰고 있는 PC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.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컷 편집이 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개선시킬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CPU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물론 뭐 다양한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파워풀하게 좋은 성능을 갖는 PC를 만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고요.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컴퓨터들은 늘 조립해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 용도에 맞는 컴퓨터를 꾸리고 있는데요. 조금 현실적인 이유죠. 그리고 그 정도의 스킬만 가지고 있어요. 새로 CPU를 하나 구매했어요. 전에 쓰던 것은 AMD에서 나온 라이젠 2세대고요. 5시리즈였어요. 그래서 2600X라는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요. 요번에 선택한 CPU는요. 라이젠 시리즈 중에서 9 시리즈예요. 그리고 3세대로 나온 3900X라는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2세대가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가끔 렉이 걸리거나 드라이브 상태에 따라서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었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노는 용도로 쓰는 PC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살릴 겸 해서 얘는 노는 용도로 쓰고 얘는 편집용으로 쓰기 위해서 새로 CPU를 구했어요. CPU가 비싸면 비쌀수록 좋죠. 근데 좀 한계가 있어서 너무 비싼 거 사기는 좀 무리가 있고 제가 쓰는 용도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 게 바로 요 3900X입니다. 물론 얘도 싸지는 않아요.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고요. 오픈박스 동영상 하고요.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 후에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뜯어볼까요? 요 버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CPU 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선택한 거이기도 해요. 쿨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까지 갖추면 비용이 또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쓰는 작업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짜잔 해서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참 정작 필요한 건 이게 다인데 포장이 아주 요란하죠.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스티커도 하나 있고요. 라이젠 스티커도 있고 요 밑에는 아마도 펜이 있을 겁니다. 요 펜은 프리즘 펜이라고 해서 아마 LED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전 그렇게 요란하게 불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들어있으니까 써야겠죠. 그래서 포장은 이렇게 포장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. 짜잔 요렇게 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오우 뭔가 좀 큼지막하네요. 이쪽에 그 서멀 컴파운드가 이미 발라져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붙일 수 있게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. 이쪽에 USB 커넥터하고 이게 들어있네요.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저도 공부를 좀 해볼게요. 이 펜에 불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? 요건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. 들어있습니다. 별거 없네요. 내용물은 요게 답니다. 이제 그 PC를 갖다가 한번 조립해 보고요. 그리고 나서 또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먼저 펜을 분리하고요. 펜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나사를 풀게 돼 있네요. 메인보드용 거리 요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요거를 생각을 못했네요.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있는 거지? 급히 메인보드 매뉴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세워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사를 한 번 더 꽉 조여 주고요. 됐죠? 짜잔. 그 다음에 CPU를 분리해야 돼요. 날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.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. 핀이 있어서. 맞나요? 맞게 꽂은 것 같은데 방향이 틀어지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방향만 한번 다시 보죠. CPU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화살표 맞네요. 그 다음에 소켓에 잘 들어간 걸 확인하고 자 됐어요. 그 다음에 얘를 끼워야 되는데요. 짜잔 끼웠죠?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을 꽂아보죠. 팬 케이블을 꽂았습니다. 네, 이상 없이 잘 됐겠죠? 네, 끝났습니다. 서멀이 잘 붙어 있길 바라야겠네요. 자, 일단 조립이 끝났고요. 네,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시스템을 한번 가서 켜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자, 이제 요 시스템을 한번 켜보도록 하죠. 아씨, 뭐가 문제일까요? 어떡하지? 아씨.